출생신고 등록을 위한 착한 다꾸 스티커 출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도움의 손길을 연결할 수 있도록 오픈엔지의 캠페인 스티커 착한 다꾸 리무버블 스티커가 제작되었습니다. 오픈엔지의 필리핀 협력마을 대부분은 도시계획에 따른 집단 빈민 이주민촌이거나 행정관청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소외된 가정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많은 가정 속의 아이들은 선생님, 경찰관, 파일럿 등의 다양한 꿈을 품고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 이루고 싶은 꿈을 생각하면 설레는 마음과는 달리 아이들은 막막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부모들조차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중요성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민촌에 거주하는 가정들은 대부분 행정관청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출생신고보다는 생활고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행정서류와 비용은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더 무겁게만 합니다. 보통은 학교를 다니면 졸업을 하고 은행에서 계좌도 만들어 취업을 합니다. 동반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플 때는 병원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사회적 보호와 권리들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허락되지 못한 채 자립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필리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억 명이 넘는 총 인구 중에 빈곤층이 1820만여 명, 그 중 500만 명 정도가 출생신고 미등록자이며 그 중 218만여 명이 14세 미만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붙였다 빼어도 자국이 남지 않는 리무버블 스티커로 필리핀 협력마을에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두 번째 생일을 선물해주세요. 에코세이브 클럽이 제작한 두 번째 생일 프로젝트 홍보 영상. 국제학교 연합 환경동아리 에코세이브 클럽이 오픈엔즈의 출생신고 프로젝트인 두 번째 생일을 응원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오픈엔즈의 두 번째 생일 프로젝트 굿즈인 착한 다꾸 리무버블 스티커를 소개하고 출생신고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출연하여 필리핀 출생신고 현황과 함께 그로 인한 어려움을 알기 쉽게 정리해 주었으며 착한 다꾸 스티커의 활용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여 오픈엔즈가 후원자분들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오픈엔즈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두 번째 생일을 응원하고 참여해주신 에코세이브 클럽의 김혜원, 안상욱, 이서진, 이현주, 홍나교, 백재하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Be open-ended.